얼마나 더 가요, 선생님? 빨리 가요? 아니, 얼마나 더 가요? 아, 거기는 이제 야시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덜 쳐요, 타도 가서. 달리시죠. 먼저 돌김을 먼저 한 달 하고요. 아.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재배 끝나면 바로 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올해 3년 차 됐어요. 직장 생활 한 16년 하고. 아, 어떤 점이 좋은가요? 일단 뭐 스트레스가 없죠.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. 김양식 돈 많이 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, 벌 때는 많이 벌어도 또 네. 하려고 그러면 또 이리 까지고 저리 까지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. 12월부터 이제 식당이 시작. 그때까지는 이제 키우는 거죠. 이제 김 자랄 때까지. 아, 영양제들을 쳐주죠. 김 한 번 따고 두 번 약 주고 또 김 따고 두 번 약 주고 이런 식으로.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수입이죠.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확실하게 그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더라고요. 교육이 있어요. 그런 거 이제 받아두면은 다 매년 교육이 있더라고요. 이제. 기어해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, 그러면? 제일 좋은 거요? 네. 바닷가 나가면 술안주 이런 거. 네. 소라든 개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나오니까. 힘들어 하시니까는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이제 너가 좀 내려와야 되겠다.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. 그래가지고 친구 와이프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고. 어떤 면에서 뭐 회사 직장 생활하면은 뭐 평일이 건지고 내가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. 뭐 일 있으면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일 가고 일 보러 가도 되고 꾸준히 천천히 이제 정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급하게 와이프가 어디 가자 그러고 네. 일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못 내잖아요. 연차를 쓰든 월차를 쓰든 뭐 눈치 봐가면서 써야 되고 네. 이제 그런 게 없죠 이 생활은. 땅이다. 제가 많이 찍었을 때가 6억 정도 했었고요. 작년에. 아, 작년에요? 네. 그거요? 5,000개 한 가구당 보통 30kg? 아, 30kg요? 네, 40kg. 아, 30-40kg 정도면 수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? 키로에 25,000원 정도? 옛날에는 이게 키로수가 막 80kg, 120kg 막 이렇게 캤대요. 근데 이제 바지락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얘네가 구멍을 다 뚫어놓고 파괴시켜버리는 거죠. 어떻게든 속을 이제 퇴치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, 얘네들이. 번식력도 좋고.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밑에가 농어가 안 들어왔었거든요. 그래서 다리 밑에 농어가 무지하게 많아요, 이렇게.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거 쏙 잡아다가 여기다 농어 낚시하고. 주말 되면은 고무포트들이 여기 꽉 차있어요, 앞에. 이제 안 해본 일이니까는 머릿속으로는 아 이건데 막상 실제 손으로 해보려면은 이제 머리 따로 손 따로 논다 그러죠.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겠더라고요. 분해 보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